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저번 주에 문화도시에 대해 정의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저희 춘천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3월 31일에 춘천시청에서 문화도시 개막식을 했는데요.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더군요. 이제 공식적으로 춘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할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 문화예비사업으로 33개의 사업이 참여자가 무려 3천여 명이 참여해서 코로나로 힘든 해였지만 사업마다 방역수칙과 비대면을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럼 올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어떤 문화도시가 만들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만들까요? 그건 바로 전환인데요. 전환도 말이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망에서 참여로, 경험에서 역할로, 발언에서 행동으로, 연결해서 안전망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춘천 마임 축제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임혜랑이라고 합니다. 어버타임 중도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에 이번에 했었을 때는 춘천에는 축제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제, 그다음에 인형극제, 춘천 마임제라고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세 개의 축제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축제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변화되면서 어바타임 중도는 어떻게 보면은 온오프라인 축제로 이제 20년도에는 진행이 됐던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단발성 하나의 기간에 이제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이 연중 안에서 그리고 그 이제 참여하는 단체들도 다양한 단체들이 그 뭐 각 달에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씩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단체들의 협업 형태의 어떤 페스티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기간도 늘리고 참여 단체들도 확대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네, 인생공방 전환가게 1류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강원 자리의 김병춘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공방은 지금 생활권 문화공간으로서 현재 세팅이 되고 있고요. 춘천에 지금 은면동 단위에 이제 뭐 문화의 집이나 여러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생활권 단위에서 지금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여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온 혹은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인생이 이 지역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여러 주민들의 인생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블린을 운영하고 있는 주상민입니다. 7월부터 도시가 살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도시가 살롱 프로그램이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고 또 단절감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심리 방역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만들으신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마침 공간을 오픈했었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시에 이제 곳곳에 있는 여러 공간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뭐 카페다, 서점이다, 뭐 책방이다, 뭐 이런 형태로만 이제 이해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살롱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면서부터 그냥 단순히 그냥 커피 팔고 책 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공간이다라는 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지역 안에서
자원 환원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약간 의미의 전환?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춘천시 서면에 있는 위드블라썸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시훈입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 위드블라썸이 사실은 이 농촌 지역의 유휴지에 꽃을 심어서 그 꽃을 활용한 체험이나 상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동네 분들이랑 같이 해볼까? 이 공간에서 해가지고 제가 꽃으로 할 수 있는 수공예 작품들을 만드는 네, 작업들을 했어요. 체험도 하고요. 네,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서 또 저희는 이제 꽃이다 보니까 꽃차 만들어서 또 시음도 해보고 이런 네,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좀 자리를 잡아볼까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동네 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좀 의논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분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고유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희는 예술인 강사분들을 양성해서 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정규 교과 과목을 예술과 결합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저희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장소를 이제 장소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조이는 강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역할? 네, 그거를 한 거다. 위치 역할을 좀 네네네. 전환 문화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활동들을 이제 많이 넓혀가야죠. 저는 네. 이제 어린이 분야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로 가고 이제 여러 이제 장려층 분들 만나서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밖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화시민 모임 봄바람, 도시전환 공동체, 일당백 리턴즈, 도시 편집자, 보이는 예술 행동, 두 바퀴 정거장, 메이드 바이 춘천 등 향후 5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공간, 축제, 교육, 커뮤니티 대주제를 가지고 시민이 지역의 가치를 다시 연구하고 도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춘천,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춘천, 시민이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 문화도시 춘천, 도시 어디에서든 10분 안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시프렌즈도 응원할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